안녕하세요, 친구들. 잘 지냈나요? 보고 싶었어요. 오늘도 나뭇잎으로 그림을 표현해 볼 건데요. 이렇게 사람을 표현해 볼 거예요. 멋지죠? 이것보다 더 아마 멋있게 표현될 거예요. 사람 몸까지 다 표현하고 싶지만 나뭇잎으로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얼굴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 바로 배워볼까요? 오늘은 사람을 표현해 볼게요. 남자, 여자를 해볼 거예요. 남자 먼저 표현해 볼게요. 얼굴형을 풀로 짜서 발라보도록 할게요. 조금 이렇게 펴서 발라주세요. 여기 있는 나뭇잎을 올려서 붙여볼게요. 나뭇잎을 채집해서 잘게 찢은 거예요. 그다음에 넓은 면으로 머리 부분을 큰 잎으로 붙여줄 거예요. 머리카락을 이렇게 표현하고, 눈, 코, 입을 풀로 발라요. 눈은 이렇게 꽃으로 붙여봤어요. 코, 입까지 이렇게 얼굴 생김새와 닮은 나뭇잎과 꽃을 채집해 와서 붙여봤어요. 귀도 해볼까요?
그러면 한번 털어볼게요. 네, 이렇게 남자는 완성되었고요. 여자를 표현해 볼게요. 여자도 마찬가지로 얼굴형을 먼저 풀로 골라볼게요. 다음 머리카락을 붙여볼게요. 앞머리를 이렇게 예쁜 붉은색으로 해주려고 채집해 왔어요. 이큰 빗으로도 붙여볼게요. 잎이 이렇게 머리카락이 되었어요. 다음 눈, 코, 입을 붙여볼게요. 다음 눈썹도 조금 붙여볼까요? 와, 이렇게 꽃과 풀 향기도 나고 너무 좋네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오늘도 이렇게 나뭇잎으로 표현해 봤네요. 우리 친구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자연과 더욱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활동을 할 건데요. 새로운 재료로 만들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기대되시죠?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